너무 웃기다. 안녕. 큐, 안녕. 안녕하세요. 오잉? 오잉? 물음표? 다들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선보이는 오늘의 이야기, 은서의 두 번째 컨텐츠입니다. 맞아요, 보이스예요. 약간 영상으로 얼굴 보여주는 거를 우리 우정분들은 더 좋아하겠지만 약간 보이스 VF 컨텐츠로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하루를 이제 막다 끝나고 이제 집에 막 들어왔을 때 약간 통화하는 느낌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정분들이랑 약간 통화하는 느낌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의 이야기라는 컨텐츠를 만들어봤어요. 괜찮아요? 오, 박수갈채 짝짝짝. 선 PD님, 고마워요. 괜찮은 컨텐츠인가요? 중국 분스문예 니하오. ASMR 같은 건 아니고요. 오늘이 11월 5일이죠. 11월 5일에 오늘은 뭘 했는지 우정들한테 얘기해주고 우정들도 저한테 뭘 해줬는지 얘기해주면 돼요. 네, 이거 저만 하는 컨텐츠입니다. 제가 기획했어요. 근데 괜찮으면 약간 괜찮은가요? 오늘 약간 반응을 보고 계속 에피1이라고 적혀져 있었잖아요. 에피2가 생기게 될지 오늘의 반응이 좋으면 약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 저랑 통화하는 것 같죠? 그걸 노렸어요. 아무래도 비활동기이다 보니까 우정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할 날도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봤어요. 일단 오늘의 이야기니까 오늘 뭐 했는지 말해줄게요. 오늘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했어요. 오늘 집 앞에 뛸수 있는 데가 있어서 한 3km 뛰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뭔가 체력적으로 되게 약해진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살짝 근육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좀 약간, 그래서 뛰었는데 많이 숨차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사나이 때좀 그렇게 뛰어보고 이거 좀 괜찮은 운동인 것 같다 싶어서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오늘이 1일차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들과 만나고 오고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하고 응원해주고 왔습니다. 그러고 다 끝난 뒤에 다영이랑 설아 언니랑 밥을 먹으러 갔어요. 가로수길에. 그래서 열땡 찜닭을 가서 찜닭을 먹었는데 다영이랑 무진장 먹고 왔어요. 다영이는 누구세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가 들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수빈 언니네. 우정 놀래라. 진짜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수빈입니다. 뭘 받으러 온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가로수길에 가서 많은 걸 먹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보고 졸리냐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순간 소름 돋았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수빈 언니가 들어온 거예요. 옆집에 있다가. 어머 어머. 네, 여기 지금 다들 우리 멤버들이 전달받을 게 있어가지고 다 막고 있는데 보이스로도 VF 하는데 큰일 났네. 문을 열고 올까? 왜 다들 왜 갑자기 지금 오는 거야? 한다니까.
아까 안 오고 다 지금 온대. 놀래라. 어머, 이거 듣다가 정류장을 놓쳤대. 미안해요. 아, 찜닭 먹었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찜닭을 먹었는데 다영이가 납작만두를 시켰어요. 근데 다영이만 먹었어요. 저는 찜닭만 먹었어요. 그리고 위에 모짜렐라 치즈도 있었는데 다영이가 다 먹었어요. 다영이가 아, 오늘 약간 잔잔한 분위기 하는 거였는데 통화 분위기로 아이 망쳐버렸네. 아이 아 그죠. 하필이면 아이 하필 오늘 어 아이 너무 아깝네. 또 소닥소닥 소리 들리고 큰일 났네. 하여튼 그래 어머머머머머 미쳐버리겠다. 다들 V앱 한다니까 다 들어오네. 네 여러분 다른 멤버들 안 와요. 자 멤버들 다 같이 인사 한번 해줘요. 안녕 해줘요. 그냥 옮기면 온 김에 다 인사해줘요. 액션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이요. 루다 언니도 왔어요. 안녕. 자 루다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콘텐츠 망해서 죄송합니다. 그죠. 아 큰일 났네. 많이 했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그죠. 이래야 V의 팔만 나죠. 그래요. 고마워요. 망하지 않았어요. 망함 크크크 누구임? 안 망했어요. 에피소드 1의 컨셉은 약간 이런 컨셉입니다. 뭐라 그러죠 언니 이런 거를? 약간 천체 뭐라고? 천체종 몰라요. 네, 그래요. 그랬어요. 특별한 손님 원래 오늘 게스트가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서 관리자 언니한테 받아야 될 게 있어가지고 멤버들이 숙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옛집 멤버들이. 아 그죠. 약간 처음에 되게 약간 우리 그거 뭐지? 그거 했을 때 아 우주나잇 했을 때 보이스처럼 하려고 했는데 정말 통화하듯이 정말 박진감 넘치고 막 당황하는 거 다 느끼게. 이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액션이 좀 있으면 생일인데 액션을 콰라 좀 이따 전해줄게요. 어 주하나 소정이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줘. 전해줄게요. 어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저도 이게 더 좋아요. 그쪽이 좋다면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 쭉 해주는 건가요? 완전 좋다. 좋죠? 괜찮죠? 어, 앞으로 쭉 밀어보도록 할게요. 괜찮으면 다들 소리 질러. 어, 소근? 어, 맞아요. V의 게스트 항상 민지띠 속닥속닥 소리였잖아요. 맞아요. 방금도 민지띠였어요.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멤버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요. 숙소에 저랑 같이 사는 멤버들이 있는데 이제 옆집 멤버들이 정보? 해야 될 게 있어서 전달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또 뭐 했냐면 밥 먹고 난 뒤에 얘기 안 했죠. 밥을 먹고 설아 언니랑 가로수길에 이제 다영이는 그러고 운동을 하러 가고 저랑 설아 언니가 이제 가로수길에서 이제 둘만 남은 거에서 아 데이트해야겠다 이러고 둘이서 이제 막 옷가게도 가고 뭐 모자가게도 가고 막 이런저런도 가가지고 언니 귀걸이도 사고 설아 언니 모자도 사고 그랬어요. 근데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되게 이득 볼만한 걸 샀어요. 완전 이득을 완이득? 맞아요. 오늘 룸메 데이트 했습니다. 보이스 비앱인데 100만 하트 고마워. 아 오늘 연정이 애국가 들었어요. 오늘 연정이 애국가 부르러 가기 전에도 만났는데 너무 잘하던데요? 근데 가서 치킨을 너무 잘 먹더라고요. 치킨 먹어서 좀 부러웠어요. 룸메로스 잘 부탁해. 근데 뭔가 연정이가 그 애국가를 부를 때 처음에
이렇게 딱 운을 딱 시작하는데 뭔가 되게 내 어깨가 올라가는 기분? 내가 부르는 게 아니지만 올라가는 기분?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요즘 듣는 노래 어떤 거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어, 알려줄까요? 이거 혹시 언니 이거 화면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예 중단돼요? 에라이 못 들려주겠다. 이게 지금 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거라 제 플레이리스트를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쉬워라. 아, 약간 다음에는 BGM을 틀고 할까 봐요. 그죠? 어때요? 맞아요. 연정이는 우리의 자부심 맞습니다. 아, 주연 다리 다친 것 같던데 괜찮아요? 미안해요. 지금은 정말 괜찮아졌습니다. 걱정하게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 디저트? 디저트는 안 먹었어요? 디저트? 디저트 안 먹었어요. 서로 약간 디저트를 먹을 마음이 없었어요. 퇴근길에 이제 다른 분들이 퇴근길에 이제 저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길이어서 디저트는 먹을 생각을 못했어요. 디저트. 당근 싫어하죠. 이거 왜 말하는지 다 알아요. 카레 때문에 그러죠. 내가 카레 사진 올려서. 맞습니다. 전 익힌 당근 별로 안 좋아해요. 생으로 먹는 건 좋아하는데 아 뭔가 익힌 당근은 못 먹는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손길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약간 민지띠에게 누군가가 전화가 왔어요. 뭔가 카레는 고기가 많은 게 좋고 제가 또 양파랑 막 이런 게 감자 막 투박하게 썰려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아 오늘 약간 에피소드만 어떻게 너무 처음인 것만큼 네 우당탕탕이네요. 브로콜리 vs 오이? 나? 두 개 다 좋은데? 브로콜리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오이도 그냥 먹어도 맛있고 된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쌈장에 찍어도 맛있고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럼 그냥 그렇게 해도 맛있는데 전 두 개 다 좋습니다. 보나님은 연락돼요? 에, 아까 잠깐 연락돼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가 I like it. 언니가 먹는 Green 언니 steak. 그죠? 그거죠. Yeah, right. 저기 외국인이 왔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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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 언니 그거 말하는 거죠. 위에 약간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거. 제가 못 먹는 like tree. Look like tree. Yes. Yes. Okay. I understand. Okay. 옆에 수빈 시스터가 있어 가지고 she's speaking English, right? Oh, yeah. 아, 네. 그래 가지고 네. 아스파라거스는 그렇게 못 먹는 건 아닌데 그것도 살짝 손이 가진 않아요. 아 옆에 외국인 멤버 있어요. 네, 그 티나라고 맞죠? No, no, no. 아, 네. I'm not Tina. Tina is Dayoung. 아 맞다, 티나 다영이다. 언니 N인가요? Yeah, I'm N. 아 N이라고 네, 수빈 언니라고 있어요. N. 네, 수빈 언니 귀엽다고. 아보카도? 아 아보카도는 좋아요. 약간 그 연어 아보카도 밥 좋아합니다. 아보카도를 우연히 먹게 됐는데 맛있더라고요. 어, 수빈이 영어 천재야. 고맙다고. 수빈아 너무 잘해. 주연아 붕어빵 좋아하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구니? 붕어빵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붕어빵 좋아하죠. 아 저는 팥 좋아해요. 슈크림. 약간 수빈 언니 스타일은 슈크림 붕어빵이고 제 스타일은 약간 나 진짜 아재 입맛인가? 되게 팥 그냥 정말 고유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팬사 가면은 수빈 언니 보고 영어로 말해주겠다고.
민트 초코는요? 아, 근데 제가 이거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사실 제가 군것질을 잘 하지 않잖아요, 우정분들.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도 잘 안 먹어요. 이가 시려가지고. 그래서 이가 잘 시려서 안 먹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손자매들 있잖아요. 자매, 그 저희 언니들이 민트 초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같이 먹다 보니까 민트 초코가 입맛에 맞게 돼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민트 초코도 잘 먹는 겁니다. 벌써 20이면 어째 괜찮아요. 살만하더라고요. 뭐 일단 아까 그렇게 쇼핑 끝나고 집에 온 게 오늘의 저의 하루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사실 뷰티 인사이드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초반부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울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목이 잠겼어요. 아니 너무 슬픈 거야. 아, 민준이 웃을 게 아니고 진짜 슬프다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드라마를 보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러 왔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제 초반에 이제 이거 스포하는 거 아니야? 저번 주에 봤죠, 여러분? 저번 주에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드라마의 엔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이제 어머 너무 이쁘신 서현진 그 배우님이 들어오셔서. and very noisy. Okay, okay.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 이제 어머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엄마의 그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유품 말고 약간 어머니가 하셨던 잔소리를 약간 다시 되새겨보는? 약간 떠올리는?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우리 엄마 생각나서 괜히 막 이입해가지고 울었지 않나? 맞아요. 제가 또 여러분 은서의 랜덤 플레이 댄스 있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거는 살짝 한 2주 동안 기획했는데 이렇게 바로 맞추시다니. 하하. 아쉬워라. 하여튼 그 컨텐츠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약간 비활동기 때 약간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 근데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고 이러니까 컨텐츠 부자 아뇨? 맞습니다. 나 부자요. 어때요? 반했어? 지금 언니 브이앱 들으면서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어때요? 잘 풀려요? 술술술 풀리나? 3 더하기 5는 8. 자, 수빈 언니 즉석 문제. 28 더하기 35는? 28 더하기 35는 등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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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네, 63. 네, 이제는 연정이가 왔어요. 자, 오면은 애국가 불러달라고 해야겠다. 자. 자, 연정아, 들어오면서 애국가 불러줘. 응, 예! 죄송해요, 기회인지 몰랐어요. 아니, 괜찮아요. 다시 한번 불러줘요. 네, 오늘 단체방에 글을 올렸는데 그 누구도 보지 않았나봐요. 네. 죄송. 언니, 단체방에 남겨줘요. 초인종 누르지 말고 언니한테 연락하라고. 네.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네. 근데 제가 진짜 많은 케미들이 있나봐요. 저 제 방 가서 해도 돼요?
제 방 가서 할게요. 아니 언니 여기 있어요. 저 믿죠? 그럼 제가 여기서 할게요 언니. 여기서 할게. 거기서. 내가 여기서 누워서 할게. 여보세요? 저 정말 통화받는 것처럼 누워서 하고 있어. 너무 웃겨. 나 너무 웃겨. 나 진짜 누우면서 하고 있어. 어디까지 했겠지? 아, 네. 어, 그죠? 나 여기 방 아니고 부엌이에요. 거실에 앉아있는데 답답해. 누워서 하고 있어요. 아, 진짜 통화하는 것 같다.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일은 헬스를 하러 갈 거예요. 내일 약해진 체력을 좀 더 기를 예정입니다. 많이 약해진 걸 느꼈어요. 부엌에서 누워서 하는 건가요? 아, 아까는 그 거실에 앉아서 있었고 지금은 그 거실과 방 하나의 경계선이 있어요. 거기서 누워서 하고 있어요. 누워서 하니까 연정이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누워있나 봐요. 그죠? 잔잔한 V앱이 인복으로 시작하여 리다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루디가 V앱으로 나온 건 갑분띠? 맞아요. 이건 바로 갑분띠용. 아, 엉망진창 아니에요. 그냥 진창이라고 말한 게 좀 속상해. 그냥 그렇게 합시다. 우당탕탕 천방 천방지축 귀요미들 이러고 뭘 봐요 그렇게. 왜 그렇게 쳐다봐요 연정씨. 그 과자 먹으려면 나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 거 알죠? 필라테스 아직 하네요? 네, 아직 합니다. 다원이랑 은소도 헬스 V앱 해주세요. 다원 언니랑 같이 하기에는 제 체력이 너무 약합니다. 파워소녀잖아요, 다원 언니. 다원 언니의 헬스 레슨의 강도는 달라요. 정말 전문직으로, 약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원 언니와 같이 헬스를 하게 되면 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헤이. 문낙 V앱이나 근덕샤키 V앱이나 잔이다니 V앱은 안 하나요? 보고 싶어요. 사실 문낙이랑 근덕샤키, 잔이다니, 뭐 연자매, 뭐 저희 뭐 아기레테스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해야 되는데 무슨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이 안 맞아. 그냥 들려도 되니까요 언니. 어차피 통화 같은 V앱이거든요. 그냥 다 들려도 돼요 언니. 같이 해요 언니. 오케이. 네. 小舅我来看你啦谢谢孙公子孙公子喜欢你我也喜欢你啊 굿팔즈 브이라이브 언제예요? 굿팔즈 브이라이브는 굿팔즈가 모이는 바로 그 당일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들이 지금 다 되게 다양한 활동으로 고생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되게 잘나가. 애들이 되게 잘나가. 잘나가. 21 선배님의 내가 제일 잘나가 BGM 들어주세요. 내가 제일 잘나가. 애들이 너무 바빠서 쿠팔즈가 모이기가 조금 힘드네요. 게임해요? 저 게임 못해요. 그래서 안 해요. 게임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면은 약간 오기가 있어서 승부욕 같은 게 있어서 막 하면 하는데 잘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금방 흥미를 잃어요. 그래서 안 해요. 너무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은서 누나 피디에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되게 짱이죠. 주연이의 계열 아이템 추천은 저는 머플러? 목도리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뭐지? SNS에도 업로드를 했는데 요즘 목도리 하는 거에 되게 약간 아늑함이 느껴요. 뭔가 좀 그래요. 뭔가 좀 그래요. 그랬는데 살에 걸렸어요. 미안해요. 아프지만 주연아 미안해요. 어떡해. 나 정신이 너무 없어. 오늘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어떡해. 미안해. 아쉽다. 다음에 에피소드 2는 꼭 제가 원하던 오늘의 이야기 컨셉으로 해볼게요. 아쉽다. 저의 취미요? 내 아이 취미는 취미가 취미의 정의가 뭐예요? 약간 이건 항상 좀 약간 뭐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약간 취미랑 특기. 특기는 약간 특별히 잘하는 거고 취미는 자주 하는 거? 취미? 나의 취미?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취미가 좋아하는 건가? 여가 시간에 하는 거? 자주 하는 거? 저는 아무래도 약간 보너 언니가 연기를 하듯이 나중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그런 거에 연기하는 거에 대한 막 꿈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게 약간 다양한 거를 봐야 배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드라마나 영화 뭐 자주 보고 그리고 이제 연기 쌤도 만나서 자주 뭐 배울 것도 배우고 되게 인생 멘토 느낌이거든요. 연기 쌤이 그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 인스타에 이렇게 그 유성이 있잖아요. 저랑 뽀뽀했던 애기. 그 애기 어머님이신데 그 쌤 만나면 약간 힐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쌤 만나는 게 약간 취미? 여가 시간에 그 쌤을 만나는 거?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약간 약간 여가 시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멤버들이랑 시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회사분들이랑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 약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요가 시간에는. 그리고 자고 약간 집순이 경향이 좀 생기고 있어요. 어제 누구랑 카페 갔어요? 아 어제요? 비밀이지롱. 신비랑 브이앱 해보는 건 어때요? 안 그래도 은비랑 아니 뭐지 은비? 신비? 안 그래도 황은비랑 그 얘기를 했어요. 만났을 때 최근에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은비가 갑자기 삼겹살이 땡긴다 그래가지고 삼겹살 먹으려고 만났는데 그 얘기를 막 했었어요. 막 아 우리 둘이 브이앱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고 하면서 아 브이앱 한번 해보자 이런 말만 해보고 말았는데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저하고 진짜 은비하고 브이앱을 꼭 해서 저희의 매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 유일한 연예인 친구거든요. 아 근데 너무 제 컨텐츠 믿지 말아줘요. 이러다 실망하면 어떡해요.
빠른 시일 내에 은서신비 브이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은 뭔가 정말 기간이 앞당겨져 오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너무 웃었나봐. 목이 갑자기 확 나갔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커피 무슨 종류 좋아해요? 저는 커피를 못 먹습니다. 사실 먹을 수 있으면 먹는데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약간 안 먹습니다. 카페인이 안 받나 봐요. 인싸잖아. 올 주연 인싸 아니에요. 인싸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니까. 주연이는 제일 좋아하는 선배님이 누구야? 당연히 신비 선배님이죠. 여자친구 신비 선배님이 제일 좋아요. 여자친구 신비짱. 네. 요새 보는 드라마 있어요? 네, 요즘 있어요. 요즘 중국 드라마를 넷플릭스를 다운을 처음에 받았는데 이제 막 이제 활동이 끝나가지고 보니까 전화를 조심해 보고 있고 이제 한국 드라마에서는 뷰티 인사이드랑 또 뭐 보더라? 갑자기 또 이렇게 말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 또 뭐 보더라? 나중에 또 기억나면 얘기해 줄게요. 지금 방금 뷰티 인사이드를 보고 와서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또 무슨 댓글이 있을까? 신비 말고 친한 연예인 친구는? 신비 말고 친한 연예인 친구는 미기랑 성속? 우리 멤버들 중에 굿파이즈들이랑 제일 친해요. 떠랑둥은 아침형, 새벽형? 저는 약간 좀 달라요. 어쩔 때는 아침에 9시만 돼도 눈이 딱 떠지는데 어쩔 때는 또 약간 11시에 일어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또 새벽형이라고 하기에는 10시에 자올 때가 있고 11시에도 잠이 오고 9시에도 잠이 와가지고 약간 그때 달라요. 다음 주 진저 사나이 기대할게요. 네, 저도 예고편 보고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 달쯤에 찍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다고 예고편이 떴더라고요. 나도 기대하고 있어요. 바르고 바르던 진저 사나이. 제가 인싸가 아니면 뭔가요? 당신이 인싸가 아닌 뭔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1인입니다. 그냥 은사. 은따? 은사입니다. 디카페인 있어. 그거 먹어봤어요. 근데 약간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카페인이 있으면은 잠을 못 자는데 못 자는데 하다 보니까 디카페인인 걸 알고 먹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그래서 약간 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최근에 본 영화? 영화 봤어요. 사라 언니랑 제목이 맞는 거지 몰라. 완벽한 타인 맞나? 그것도 보고 또 며칠 전에는 어제는 그것도 봤어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그걸 그렇게 봤습니다. 두 편을 봤어요. 문화생활 살짝 했어요. 맞아요. 떠랑둥 98즈가 없어서 덜 재밌겠어. 맞아요. 이번 활동 때 약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98즈 친구들의 빈자리가 좀 많이 컸어요. 많이 외로웠습니다.
15일 뒤면 데뷔한 지 1000일이에요? 벌써? 어떻게 1000일 동안 우정들 기쁘게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일단 1000일 축하. 고마워요. 축하해줘서. 보헤미안 랩소디 이거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볼 예정입니다. 봤어요? 우정들은? 재밌어요? 댓글이 너무 빡빡빡 올라간다. 천일 동안 우리 언니가 문자를 지금 보내줬는데 너무 귀여워. 이거를 저번에도 알려줬거든요. 장친민 위광 이거를 언니가 예전에도 알려줬는데 우정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문자가 왔네요. 정친민 위광 对吗? 중국 팬스们 아직도 퇴근을 못한 직장인들이 있어요? 정말? 오늘 월요일 아닌가? 월요일까지? 힘들겠다. 힘내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엑시 언니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2월의 봄을 들어보시면 힘이 날 겁니다. 손간의 자매는 사이가 좋네. 듣고 있니? 헤이 손자매 듣고 있어? 듣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언니들도. 맞아요 저거 중국 팬스가 아까 적어준 거 어디 갔지? 장친민위광 하트 누르고 있다. 고마워 미닝 미니 미니 저희 숫자니 애칭이에요. 자매 애칭. 여튼 듣고 있니? 주연아 보고 싶어. 저도야. 또 한 50초 뒤에 이 컨텐츠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되게 우당탕탕 처음에 되게 잔잔하게 시작했는데 중간에 우당탕탕 돼가지고 되게 미안해요. 듣다가 응? 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험한 상황은 없었고요. 정말 뭘 하러 온 거예요. 너무 고맙고 다들 잘 잤으면 좋겠고 오늘 이 컨텐츠가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다들 잘 자요. 빠빠이. 안녕. 잘 자요.